네, 우선 뭐 아셨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차량에 서밋입니다. 서밋. 이게 서밋. 자, 여기에서 이제 차익상 위에서 이제 서밋에서 풀 때 여러 가지 세팅을 하게 되는데, 기본적으로 구매하자마자 바로 구는 게 아니라 세팅을 해야 됩니다. 우리 김태현 회원님. 자, 어디 보자. 일단은 개봉을 해야 되겠죠? 개봉, 칼로 개봉합니다. 개봉. 자, 그 다음에 개봉을 이쁘게 해야 되겠죠? 이쁘게. 이때 껍질 까는 재미가 있죠, 이게. 네. 하시고. 먼저 껍질 벗기고. 요즘 뜨고 있는 색깔이 어떤 색깔이냐면은 빨간색. 우리나라 뭐 장롯만 열었다면 다 빨간색인데, 자, 또 세련된 색깔 봐, 녹색이죠. 녹색. 자, 녹색을 까서 딱 봤는데 당황합니다. 왜 당황하느냐? 뭐가 없죠? 조종기가 없죠. 조종기 어디 갔을까요? 자, 조종기는 여기 박스 안에 보시면요. 이 박스 안에 조종기가 이 안에 또 달려 있어요. 자, 보이시죠? 오케이. 네. 오케이. 세팅합니다. 우리 회원님 선택 말씀 선택하시면 돼. 자, 있죠? 자, 그리고 집에서 쓰는 이 배터리 보시면요. 여기 A 배터리 있습니다. 이거. 자, 이렇게 뺍니다. 자, 빼고. 자,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여기 슬라이드식으로 열고 배터리를 낍니다. 자, 배터리 넣을 때는 또 이렇게 잘라가지고. 자, 해서 돌립니다. 이렇게. 자, 10분 정도 찍을 것 같고요. 10분에서 5분 5분씩 잘라가지고 1, 2단위로 이렇게 나눌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. 꽂고. 꽂고. 자, 여기서. 그 다음에 슬라이드로 잠깁니다. 탁! 들어가죠? 자, 전원이 켜진지 확인하시고요. 그쵸? 이거 너무나 오랫동안 계속 켜 있잖아요? 그럼 배터리가 죽으면서 이게 액체가 흘러요. 그럴 때는요, 이게 배터리가 깨끗한 거지 아닌 이상은 절대로 또 불이 안 들어오니까 여러분들 항상 까는 시스템 끄시기 바랍니다. 자, 그 다음에 설명서. 뭐 설명서는 뭐 알죠? 설명서는 다 들어있어요. 설명서는. 좋아. 설명서는 다 보지 않을게요. 왜냐면은, 여러분들이, 기본적인 설명서 얘네들 빠질 일이 없어요. 왜냐, 얘네들은 무게 0.1g까지 무게를 재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 빠질 리가 없습니다. 자, 이런 부품들, 그 다음에 여분의 바디 핀, 자, 이렇게 바퀴 프론 17mm 공구도 다 들어있어요. 그럼 볼 것도 없죠. 왜냐, 트랙사 쓰잖아요. 네. 배신을 때리지 않습니다. 메이커가 몇 개 메이커 중에서는 배신 때리는 메이커가 있는데, 얘는 절대로 배신 안 때리는 메이커예요. 자, 가위를 선택하겠습니다. 자, 여기다 잡아줄게요. 자, 가위를 왜 꺼냈냐면요. 여기가 처음에는 바디가 2개 들어있습니다. 2개. 바디가 2개 들어있어요. 빼고. 자, 빼고. 이렇게. 이쪽으로. 실제로 보면 녹색이 더 이뻐요. 보시면은. 아주 이쁘죠? 안에. 안에다가 LED 같은 거 장착할 수 있게끔 널찍하게 돼 있어요. LED에 배터리 같은 거 넣어가지고 연결할 수 있어요. 그렇지만, 기본적인 LED가 들어있다는 거. 자, 보여드릴까요? 가위를 자릅니다. 가위 자를 때 전선 조심하시고요. 일단은, 요거는 그냥, 이거 빼면 되고요. 여기 보시면 가위로 자를 때 조심하라고 써있어요. 여기. 가위 조심히 자르세요. 조심히. 전선 자르면 안 되거든요. 전선 자르는 바보가 있을까요? 예. 예, 전선 자르는 방법은 없겠죠. 자, 그러면은 아까 차체가 낮았는데 차체가 높아졌어요. 보시면은 아까는 주먹이 이렇게 됐잖아요. 이때 주먹이 안 들어가요. 그렇지만 얘를 할 때는 주먹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굉장히 높죠. 네, 차가 인보드 쇼크이라 가지고요. 보통 점프해 가지고 앞에 딱 박으면요, 쇼크이 날라가, 쇼크이 망가져요. 근데 얘는 인보드 쇼크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촥 들어가죠. 거의 45도로 한 60도로 박았는데도 얘는 쇼크 작용이 있어요. 웃긴 거죠. 웃기지 않아요? 일반 차는 이렇게 내려가면 쇼크 작용이 없어요. 쇼크가 부러져 버려요. 근데 얘는 쇼크 작용이나 쇼크 타워 풀릴 때는, 저 보세요. 이거 90도고요. 아, 이게 일변 평도고 90도예요. 보세요. 쇼크 먹어요. 쇼크 점프할 때. 그러니까는 갖다 박을 때 쇼크 먹는다는 얘기예요. 쇼크. 자, 인보드 쇼크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. 러커함. 이 러커함으로 해가지고 쇼크. 차가 튼튼하죠. 자,
배터리 꽂고, 뭐 여러 말 할 필요 없어요. 자, 꽂고. 자, 꽂으시고. 자, 그 다음에 전원이 어디냐. 전원 차도도 없습니다. 전원이 없고, 얘는 버튼식이에요. 자, 방수변속기에 붙어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은 불이 나옵니다. 보세요. 불이 뿅 나오죠? 불이. 굉장히 밝은 불이에요. 자, 전원도. 자, 이렇게 조향도 서버가 두 개 들어있습니다. 보시면 뒤집을게요. 뒤집어도 안 묻으니까. 자, 보시면은 서버가 두 개 있습니다. 자, 서버가 이게 양쪽에서 이게 링크 걸어 있어가지고 귀가 귀에 들어 봅니다. 서버에 힘이 가도 징징거리지 않아야 돼요. 그러니까 요거는 징징거릴 수 있지만, 컴퓨터 했을 때는 이거 서버가 부합이 안 맞잖아요. 얘 사이즈랑 얘 사이즈랑 안 맞으면요. 소리가 나요. 근데 지금은 소리가 안 나죠. 요거 일단은 요거 조향이 잘 맞아요. 잘 안 맞을 경우는요. 요 실제적으로 벤치로 이용해가지고 조절하셔야 돼요. 이렇게 조절하는 게 있고요. 그 다음에, 모터 있죠, 모터. 모터에 백넛이라는 게 있어요, 백넛이. 이게. 오, 굉장히 부드럽네요. 자, 굉장히 부드럽죠. 백넛에서 콱 쏘아야 되나요? 그러면은, 배터리 없는 듯이에요. 아, 배터리가 아니라, 저기, 백넛이 안 맞는 듯이에요. 자, 그리고 소리도 좀 적잖아요. 그렇지만, 달리기로 해볼까요? 또. 럭을 잘못했네요. 락을 풀게요. 보세요. 떨잖아요, 그쵸? 이게 배터리 만세 때도 한 번 더 돌리면요. 이게 떠는 이유가 안에 있는 스펀지가 들어있어서 그래요. 좀 완전 쪼들쪼들하잖아요. 스펀지가 놔두면요. 굉장히 동그래지면서 일직선이 잘 나와요. 자, 이렇게 그리고. 자, 반대쪽도 한번 해줘야 되겠죠? 예. 자, 다시 한 번 더. 오케이. 자, 백넛이라든가 모든 게 다 궁합이 잘 맞는 제품이기 때문에 바디를 꽂아가지고 지금 문제 있으면 제가 바로 다 해결해 줄 건데 지금 바디도 문제가 없이 조행, 자행 다 하고, 아! 1단, 2단 변속기 있죠. 여기 보시면은 1단, 2단 다 들어가죠? 딱 들어가죠. 이게 갈 때 딱 들어가요. 보시죠? 갈 때 딱 들어가고 나올 때는 딱 들어가죠. 이렇게 움직이면은. 이게 1단, 2단이 기아가 걸려있어요. 이게 탁탁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면 얘는 속도가 빠르고 느리고 하는 거고, 얘 있죠. 얘는 락을 풀리는 거야. 자, 움직이죠? 자, 앞뒤 다 움직입니다. 그런데 이거를 잠그면 앞이 잠겨요. 보시면 앞이 잠겨요. 앞이 잠겨요. 어떤 식이냐. 자, 지금 볼게요. 앞에 밖에 같이 움직여요. 같이 움직여요. 얘랑 같이 움직이죠. 그쵸. 그리고 이제 다 잠그면은 앞뒤 밖에, 이 친구, 이거 차동이잖아요. 얘는 안 움직이게 돌잖아. 근데 이거 만약에 다 잠그잖아요. 그러면 다 돌아요. 네 바퀴 다. 힘이 좋다는 얘기죠, 이게. 자, 그러면 지금 7분이죠. 자, 여기서 제가 리얼하게 해보겠습니다. 자, 각도가 있어요, 각도가. 자, 아래다. 이거 세팅해야 되죠? 잠깐만. 이거, 각도. 올라가 봐요. 잠깐. 이 몇 도냐면은,